긴 방학을 마치고 교정에서 다시 만난 학우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대학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다들 얼굴이 밝다. 뭔가 색감이 네. 80년대 같아요. 그래요? 근데 화질 복원 잘했네. 요즘 대학가의 하숙촌 세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자취하면 저렇게 집밥 먹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하숙집에 살면은 네. 저렇게 주인분이 밥도 직접 차려주시고 하니까 훨씬 더 뭔가 따뜻한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에는 독서실이나 연구원 등을 이용해 방값을 절약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들의 주거 문화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90년대 대학생들의 주거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신학기면 이곳저곳에 나붙던 하숙방 전단이 이런 원룸 광고 전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기를 반영하듯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의 하숙집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맞아요. 이게 90년대 후반부터는 대부분 자취를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원룸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생활을 강조하는 신세대 학생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집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게 되면은 룸메이트가 누굴지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부로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요. 룸메이트. 아, 맞아요. 아무 때나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친구와 차 한잔할 수 있는 자유를 학생들은 선호합니다. 아, 하숙 생활이면 그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좀 규율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이제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간 새벽에 들어오면 너무 또 시끄럽고 이러니까 좀 눈치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개 7평에서 10평 하는 원룸의 전세 가격은 3천에서 4,500만 원으로 어지간한 신혼부부의 살림집 값이지만 학생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쓰다가 혼자 개인 쓰니까 시간 같은 거 활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꼭 뭐 먹고 싶을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해먹을 수 있으니까 참 편리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대여섯 가지 옵션을 더하면 전세값은 500만 원이 더 오르지만 이 방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숙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원룸의 선호가 아직은 사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깨끗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을 원하는 신세대들의 취향으로 원룸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